생일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격 검사, 적성 검사.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요즘 뭐 적성 검사, 심리 검사가 너무 쉽기도 하고 유행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사주로도 그 적성 검사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일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원강 만세력을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만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성함하고 생년월일시를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적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금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열매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라는 건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씨앗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신금이라는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금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신금은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처럼 보석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신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거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경금보다 신금이 더 융통성이 없습니다. 경금은 그냥 자기를 표현하고 인정할 걸 바로 또 인정하는 성향이라며 신금은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더 귀담지 않는 것은 신금의 성향이에요. 경금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또 금방금방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신금은 자기 표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금보다 신금이 더 고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말 자체를 잘 안 들어요. 그게 신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장점은 정말 명확한데 너무 세요. 그리고 단점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듣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좀 싸납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신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꼭 얘기해야 될 때 그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중심만 딱 찔러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신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신금이 역마, 인신사해 영향을 받았을 때 계절의 시작, 도전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건 또 반대겠죠. 신금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용조용하게 자기 일들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라고 얘기하죠. 의사는 자기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몸을 많이 쓰는 의사도 수술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육체 노동에 가깝거든요. 신금이 그렇게 한다면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한의학자라든가 뭐 똑같은 분류겠죠. 그런 쪽의 일이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움직이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검찰도 물론 잘 됩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경금은 자기를 표현하는 리더적인 거라면 신금은 딱 자기 일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신금이 자오, 묘유, 도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모르지만 되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원래가 신금이라는 게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자오, 묘유에 영향을 받으면 정말 반짝반짝이는 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얼음공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금이 도화의 성향을 받았을 때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뭐 잘 어울리거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냥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것이 신금이라는 성향이 도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 특징입니다. 연예인도 많고요. 근데 이게 피안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봐줘요. 그리고 신금은 남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잘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멘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신금 중에 실제로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봐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의식하는 것이 좋기만 하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의외로 신금이 도화가 있을 때는 신금 내향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신금이 진술, 충미, 화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고집 장난 아닙니다. 신금이라는 건딱 자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술, 충미의 영향까지 받으니까 정말 자기 것만 하다 죽는 사주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가 좋으면 끝. 이게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그걸로 끝. 그게 신금이 화계의 영향을 받았을 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가 사주이기는 한데, 화계라는 것 자체가 예술가 사주니까. 그런데 의외로 신금이 화계의 영향을 받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요. 예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신금 자체가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술가로 크게 성공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쪽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그냥 자기 일 잘하고 남한테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극단에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일반적인 일도 잘할 수 있는 게 신금이 화계의 영향을 받았을 때 특징. 물론 예술가 사주입니다. 그게 기초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뭐 예술가 쪽으로 내가 큰 재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해야 할일 합니다. 그래도 워낙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신금이 화계의 영향을 받았을 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금과 신금을 보았는데요. 이 둘은 성격은 정말 비슷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만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음양보다는 금의 음양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천간 중에 유일하게 신금만 양권의 신금, 음권의 신금이라는 것들로 나누어 가지고요. 양권의 신금은 경금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은 의외로 다른 오행들의 양과 음보다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좀 닮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경금 쪽은 경금이 명확하지만 신금은 경금 같은 신금도 있고 신금 같은 신금도 있어서 신금 자체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도 많이 질문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궁금하신 것을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